안녕하세요. 빈티지 오디오를 소개하고 또 비교 경험하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앰프는 광호전자에서 발매한 뮤즈라는 앰프입니다. 이 앰프는 광호전자에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신제품을 내놓았던 그런 제품이고요. 후에는 이름이 에밀리란 이름으로 바꿔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앰프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면서 청음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변은 이제 전원부, 뒤쪽은 이제 출력 트랜스가 되겠죠. 앞쪽에 증공관들인데요. 제가 열어서 보여드리면 우선 출력관은 2134관을 쓰고 있습니다. 2134관 4개가 들어가니까 4개가 들어가는 것은 푸시풀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 푸시풀 방식에서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하죠. 근데 보시면 이제 왼쪽 것이 하나가 바뀌어 있는데 그 왼쪽 거 수치가 놓지 않아서 지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단과는 12AT7을 쓰고요. 그 다음에 증폭단에서는 12AU7 4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증폭단이 명확하게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제 짐작으로는 두 개는 드라이버가 아니고 두 개는 위상반전에 쓰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의 회로는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현대적인 그 증공관들에 많이 사용되는 증공 앰프들에 많이 사용되는 보편적인 형태예요. 출력관은 지금 2134관을 쓰고 있고요. 2134관은 보통 이제 그 5급관 계열 중에서는 아주 큰 용량으로는 이제 KT88관이 흔히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2134는 KT88보다는 조금 더 작으면서 소리가 조금 더 곱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출력관입니다. 그래서 뭐616 시리즈라든지 뭐 6PQ5라든지 이런 종류보다는 조금 더 출력이 있지만은 KT88, KT66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그런 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증공관 앰프들을 많이 사시잖아요. 물론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 앰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굳이 중국 거를 살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은 이 앰프가 출시 가격이 12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는 2134 푸시풀 방식의 앰프를 여러분 중국에서 좀 알아주는 브랜드들, 뭐 야친이라든지 또는 라인 마그네틱이라든지 뭐 케인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로 사신다고 하면은 이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셔야지 제대로 된 앰프를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산 앰프 가격이 비싸지 않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이 앰프는 출시된 게 이제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이렇게 쭉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거래 가격은 6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호전자의 이 앰프, 이렇게 생긴 앰프를 사신다고 하면은 60만 원 정도에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훨씬 더 적죠. 그런 거에 반해서 소리는 아주 훌륭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곡을 가지고서 청음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훌륭한 소리를 내줘요. 구성 형태를 보면요, 이쪽 왼쪽에 있는 그 전원부가 지금 관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 TR 전원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진공관 앰프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 정류관도 그러니까 전원부도 관을 써서 정류관을 써서 만드는 게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게 두개 정류관으로 쓰였죠. 이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빈티지 증공관 앰프들인데 현대적인 앰프들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초단 드라이브관, 출력관은 증공관을 사용을 하는데 전원부는 TR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정류관 자체가 또 구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진정한 증공관 매니아라고 하면 전원부까지도 증공관으로 된 것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실제로 소리의 차이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원부를 TR로 하지 않고 정류관을 써서 전원부를 구성을 할때더 좋은 소리가 증공관다운 좋은 소리가 나고 이렇게 구성을 할 경우에는 사실 반쪼가리의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부가 분리되어 있는 증공관 앰프가 조금 더 값이 나갑니다. 상당히 무게도 있고 규모도 있는 그런 앰프라서 여러분 화면으로 보실 때는 어느 정도 사이즈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 사이즈가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붙여놨을 때 대략
피셔 500C, 800C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예. 상당히 무게도 무겁습니다. 소리의 성향은 굉장히 곱고 완성도가 있는 소리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 좀 어려운 점이 그런 건데, 지금도 계속해서 제 영상들, 이전 영상들 댓글을 보면 중국산 저가 앰프 소리하고 그리고 하만카돈 사이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 소리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계속해서 댓글이 올라오는데, 오디오를 많이 해보신 고수분들은 녹음된 소리를 듣더라도 이 소리가 뭐가 더 좋지? 또 뭐가 더 안 좋지? 하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디오를 많이 접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들으시면은 소리 차이가 크게 없다라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소리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호의 뮤즈 그 앰프 같은 경우는 아주 잘 만들어진 고가의 그런 빈티지한 진공관 앰프류하고는 견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그 관의 특성인데, 출력관이 지금 이제 5급관이잖아요. 그런데 사용되고 있는 소단관은 이제 1287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 이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뒤에 나온 뒷버전들이 있어요. 그 뒷버전들은 이제 초단관을 12AX7으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2AT7, 12AU7, 12AX7 이거 전부 다 삼형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증폭률이 조금씩 다르고 소리 성향이 상당히 유사한 그런 관들입니다. 그래서 12AX7하고 예를 들면 뭐 12AU7 호환은 좀 어렵지만은 12AT7하고 12AU7은 그래도 증폭도 차이가 많지 않아서 호환을 해서 쓰기도 하는 아주 그 세 개가 쌍둥이, 새쌍둥이죠. 새쌍둥이 같은 그런 진공관들인데, 특징이요. 얘네들이 전부 다 쌍삼극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12AX7 관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삼극관이면서 쌍삼극관이기 때문에 출력이 굉장히 높은 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AT7, AU7은 조금 더 이제 출력이 좀 더 적은데, CBAX7이 들어간 앰프들을 자세히 보시면, 작은 관이지만은 힘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피셔 증후관 리시버들 있잖아요. 500C, 500B, 800B, 800C,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단 드라이브관, 그리고 이제 포노단 전부 다 CBAX7을 쓰는데, 그런 제품들을 보면은 볼륨을 12시 이상 올리면은 험이 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워낙 증폭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뮤즈 제품도 지금 쌍삼극관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실제로 회로상으로 쌍삼극관을 다 쓰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쓰는지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하나만 써도 소리에는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요 세 개의 관들이 아주 힘이 넘치는 관들이다. 초단 드라이버를 쓸 때. 그래서 이제 검증되어 있는 구성을 갖고 있죠. 2134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대중성이 있는 관이에요. 2134가 5급관 중에서도 소리가 곱고 뭐 규모로 승부하는 것보다는 소리의 그 질감으로 승부하는 그런 대표적인 출력관이고, 그리고 이제 12AT7이나 AU7은 쌍삼극관이지만은 어쨌든 삼극관이기 때문에 고운 소리를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이미 조합 자체가 검증이 된 조합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조금 음악 듣고요.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그 스피커는요, JBL C50 SM이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보시면 양측에 이렇게 있는 회색 스피커인데요. 올림푸스 스피커의 소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어 있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노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성악곡이 아닌 예, 이 앨범을 한번 들어볼게요. 카렌 소우자라고 불러야 되나요? 랭귀지 오브 러브라는 그런 앨범인데요. 이 앨범의 노래를 한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청혼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2부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